우리는 살면서 많은 진실과 마주하게 됩니다. 하지만 여러분이 알 수 없는 그 진실이 모두 진실이 거짓으로 밝혀진다면 여러분은 어떠시겠습니까? 자, 이런 불편한 짓은 일상생활에서 쉽게 마주할 수 있는데요. 친구들끼리 소개팅을 주선하는 자리에서도 불편한 짓을 찾아볼 수가 있었습니다. 자, 먼저 여자들의 상황입니다. 함께 감상해 보시죠. 진짜 웃기다. 야, 맞다 맞다. 너네 혹시 소개팅 받을래? 소개팅? 글쎄 난 별로. 지민이 너 해. 아, 나 소개팅 같은 거 별로 안 좋아하잖아. 그래? 그럼 안 만든다고 말할게. 몇 살인데? 28살. 만나볼래? 오, 나이 괜찮네. 지민이 너 해. 인위적으로 만나는 거 자체가 좀 싫어. 그럼 안 받는다고 할게. 키는? 키 183. 얼굴도 되게 잘생겼어. 맞다, 이선균 스타일. 목소리 똑같아. 만나볼래? 와, 진짜 괜찮네. 지민이 너 해. 나는 소개팅 같은 거 좀 싫어해가지고. 근데 이렇게 잘난 남자는 또 여자 피곤하잖아. 그럼 내가 그렇게 말 잘 들었는데. 어렸을 때 유학 갔다 와가지고 지금 대기업에서 일해. 어때? 만나볼래? 네가 그렇게 부탁하면 한번 만나볼까? 아, 그럼 나도 너네 밥 먹을 때 자연스럽게 한번 불러줘봐. 너 왜 이러는 걸까요? 어차피 안 나갈 거면 왜 꼬치꼬치 캐묻는 걸까요? 그 남자가 괜찮다 싶으면 못 이기는 척 나가려고 하는 여자들의 불편한 실. 그냥 여러분의 친구분들은 어떠십니까? 자, 그렇다면 이번엔 남자들의 소개팅 주선 상황입니다. 함께 감상해 보시죠. 야야야, 그래가지고 내가 걔한테 안녕하세요 이랬거든. 야, 소개팅 할 사람. 나나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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
개떼처럼 달려드는 남자들의 불편한 짓. 과연 남자들은 왜 이러는 걸까요? 과연 여러분의 친구분들은 어떻습니까? 자, 불편한 짓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. 불편한 짓은 드라마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데요. 친구가 없는 여자 주인공의 생일날에 꼭 이런 장면이 나온다고 합니다. 함께 감상해 보시죠. 생일날 이게 뭐냐? 어, 엄마! 나 지금 생일 파티하지. 나 회사에서 인기가 얼마나 많은데. 어, 엄마 사람들이 나 찾는다. 내가 이따 전화할게. 생일 축하합니다. 사랑하는 지미. 누구세요? 혼자서 뭐 하는 겁니까? 정승맞게. 이사님이 여기를 어떻게... 네, 김지민 씨. 아, 전화는 왜 이렇게 안 받아요? 전화를 안 받으니까 내가 여기까지 찾아온 거 아닙니까? 죄송합니다. 전화 온지 몰랐습니다. 내가 준비해두라고 한 서류는 다 정리해놨어요? 그건 내일까지 해오라고... 미리미리 안 하고 뭐 하는 겁니까? 그리고 생일인 건 왜 말해줬어요? 네? 이거 받아요. 아, 뭐예요? 팔 아파요? 네, 이사님. 생일 파티 안 해요? 얼른 촛불 꺼요. 네.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? 아, 지금 화났어요. 아, 미안해, 내가 그러려고 그런 게 아닌데. 아, 그 크림 묻었어요? 여기. 아니, 이쪽에. 여기. 아니, 여기. 이거 왜 이러는 걸까요? 여자 주인공 입술에 뭐만 묻었다 하면 키스로 이어지는 이 드라마의 불편한 짓을. 그리고 처음부터 그냥 생일 축하해주러 왔다고 하면 내 걸 왜 괜히 딴 얘기로 들어오는 걸까요? 과연 여러분이 보는 영화나 드라마는 어떻습니까? 자, 불편한 짓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. 불편한 짓은 엄마와 딸의 대화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데요. 저들의 대화를 함께 한번 감상해 보시죠. 이치! 정지민! 너 사과 깎고 나서 이거 껍질 바로바로 치우라고 엄마가 했어 안 했어? 이거 날벌레 생긴다고! 알았어. 아이고, 이 웬수야. 아주 그냥 너랑 있으면 엄마가 아주 짜증이 나 죽겠어. 아주 그냥. 아유, 정말. 여보세요? 어,
여보. 정말? 나 진짜 1박 2일로 친구들이랑 놀러 갔다 와도 돼요? 여보 고마워. 사랑해. 응. 하늘은 너 신난다. 줄게. 아이고 내가 지울게요 공주님. 그만큼 나 저 가서 설거지한다. 설거지도 제가 할게요 공주님. 그러면 엄마 여행 갔다 오는 동안에는 내가 다 청소해놓고. 아이고 그럼 땡큐지. 우리 효녀 최고다. 왜 이러는 걸까요? 엄마는 어디서 작곡이라도 배우는 걸까요? 기분 좋은 일 있을 때는 어서 듣도 보도 못한 멜로디로 작곡을 해대시는 엄마들의 불편한 지실. 과연 여러분의 어머님들은 어떻습니까? 지금까지 불편한 지실 황현이었습니다.